아니야, 이준아. 있잖아, 엄마가 옛날에 할머니 산소에 와서 예쁜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신우가 생겼어. 신기하지? 아, 진짜? 그리고 또 예쁜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더니 또 이준이가 생긴 거야. 웃기지? 할머니가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. 우리 소원 하나씩 빌어볼까? 현실적이다. 그래, 딱 그 나이에. 그거는 뭐 바로 되겠다. 그런 소원을 비네. 그렇네, 엄마도 아기가 갖고 싶어요 이렇게 했으니까. 무지개 로봇도. 아, 알았어. 할머니가 이준이한테 사주실 거야. 할머니, 나 욕해버려. 욕해버려. 뭐 바로 되겠다. 욕해버려. 애들이 뭐. 깜짝 놀라시겠다. 엄마도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까? 무슨 얘기를 하지? 빨리 얘기해봐. 아, 빨리 얘기해봐. 되게 부끄럽더라고요. 애들 앞에서 얘기하라고 하니까. 얘기해봐. 무슨 얘기할까? 엄마, 신우랑 이준이랑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. 엄마 이렇게 얘기할까? 에휴, 결국 또 자식 얘기야. 꽃 받으라고. 알았어. 엄마, 신우랑 이준이가 예쁜 꽃 사왔으니까 받으세요. 이렇게? 아,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구나. 그래. 옛날에 신우가 여기 왔을 때 신우 진짜 쪼끔했는데 지금은 엄청 커가지고, 그치? 절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. 할머니가 너무 뿌듯하시겠다. 든든하다, 같이 가니까. 같이 가니까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혼자 가면 또 얼마나 또 쓸쓸하고 그래. 너무 든든하다.